전자를 출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코란도 투리스모는 쌍용 자동차의 최초의 미니밴이죠. 로디우스의 후속 차량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2013년에 11인승 모델을 첫 선에 보이고 또 뒤이어서 9인승 모델과 또 하이루프탑, 샤토까지 꾸준히 출시를 했습니다. 경쟁 차종과 대비해서 이제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게 이륜 구동 방식, 기본 이륜 구동 방식에 4륜 구동을 삼각사양으로 적용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외관 디자인이 조금 투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 부진으로 조금 이어졌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2018년식 코란도 투리스모가 경쟁 차종인 기아 카니발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이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전면 디자인 먼저 보실게요. 우선은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룸메가 바뀌었잖아요. 주간 주행 등이 지금 개별적으로 9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전년도 트리스모에 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좀 더 어떤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에는 안길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양쪽 사이드. 측면 디자인은 사실 변화된 부분이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 휠 디자인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네, 개선이 됐고, 또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반짝반짝한 네, 소재가 쓰여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 차종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를 슬라이딩으로 도어를 하는데, 아무래도 트리스모는 이제 승용차에 네, 여닫는 그런 도어를 쓰고 있거든요. 기본 뼈대 자체가 자동차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화를 감행해내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후면부도 측면이랑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살펴보시면은 이제 테일램프 부분이 조금 더 볼륨감이 적용됐다는 거, 네,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리어 스포일러가 일체형으로 적용이 돼서 안정적인 네,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뭐 하단에 이렇게 보조 제동등이 이렇게 양쪽으로 적용이 돼서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전면 디자인, 이게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의 디자인과 뭐 약간의 실내 디자인이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이 트리스모의 특징이 앞에 제가 보는 운전석 앞에 이제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앙 부분에 네,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네, 아이덴티티로 끌고 가는 부분이고요. 뭐 그 밖에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제 트리스모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뭐 여전히 이렇게 상단에 센터페시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네,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살펴보실게요. 네, 제가 지금 타 있는 코란도 투리스모는 9인승 차량이고요. 인테리어적으로 뭐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간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2열의 레그룸 네, 상당히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는 아틀란틱 블루 컬러가 네, 추가로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선명하게 패밀리룩을 구사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지금 G4 엑스턴과 굉장히 닮아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